우리 5월이 되면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이 일제시대 때에 만든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은 봄의 그런 정감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이 시의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지금도 저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이 왔지만 그래서 초롱 가득한 나무나 또 형형색색의 꽃들이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린 여전히 언론을 통하여서 봄을 제대로 노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의 가족들, 또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 또 학업과 취업에 짓눌려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들은 5월이 되었지만 제대로 이 봄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자신의 그 죄짐에 눌려서 죄책감에 고통하는 분들, 또한 사랑한 이들과의 관계가 무참히 깨어져서 고통하는 이들도 봄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연 이 생활 속에, 이 도심 생활 속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쁨의 모티브가 가장 많이 등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 있는 시온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46편 4절을 보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곧 지존하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와 기쁨이 하나가 되어 있죠. 또 시편 48편 2절에 보게 되면 이 기쁨은 온 세계가 이 시온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요. 시편 50편 2절에 보게 되면 더 나아가 이 시온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시에, 그 기쁨의 도시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와보면 바로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 있는 곳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교회가 때로는 세상의 지탄이 되거나 때로는 세상의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 있는 곳, 곧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부름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5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마치 빼앗겨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갈망으로 우리 이 자리에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왜 기쁨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을까요? 왜 교회 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며 세운 도시입니다. 지금 저 복원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부터 가운데 있는 건물, 또 가운데 잘 보이진 않지만 동굴 등 저 모든 곳은 하다같이 다 황제를 숭배하는 전각,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 등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이 도시는 로마 문명의 정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이러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체감했겠죠. 로마는 영원하다. 또 로마의 이 파워, 로마의 돈은 가장 지고 선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 도심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가리켜 황제에게 나가 어울리는 표현인 주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강조되는 그 도심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시작을요. 우리가 좀 더 구약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잠시 살펴보죠. 그리스도란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죠. 한글말로 푼다면 구세주라는 표현이 가장 비근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세 가지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 다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직분이었죠. 첫째로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 선지자,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과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 그리고 마지막 왕은요, 왕은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기름 부음 받고 임명받았어도 모두 다 인간인지라 불완전했고 오히려 인간에게 큰 재앙을 안겨다 준 경우가 많았죠.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시게 될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대망하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인데, 네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조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도 인간의 경험으로도 혹은 우리의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모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종교개혁 시대 때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유럽이 변화되고 자신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왜 은혜의 공동체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헷가닥했던,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던,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대대로 신앙생활 해오셨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죽어있는 심장을 살렸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셨죠. 우리는 거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며 그 은혜의 공동체임을 자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서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저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왜 기쁨의 공동체냐면 교회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안식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을 부르실 때에 그를 보시고 새로운 이름, 곧 베드로, 반석이란 뜻인데요. 그리스 말로 예수님이 당시 썼던 아람말로는 게바라는 이름을 이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사람 위에 교황이나 사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자, 그 믿음 위에 바로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고린도전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터는 교회의 반석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안식의 공동체이냐면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란 지옥의 모든 권세를 뜻합니다. 죄악, 재앙, 사망, 사단의 세력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권력과의 막강한 하더라도 죄, 사망, 사단의 세력을 통치할 수 없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하셨고 거룩하신 분이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맛보셨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지옥에서 다시 부활하시자 사단의 모든 나라를 괴멸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사망과 음부를 통치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정치 권력이 높고 아무리 재벌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음의 과제 해결할 수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 한들 죄의 과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10여 년 전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제 주변에는 유독이 목회 성공 스토리가 유행했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교회 성도 늘고 크게 예배당을 짓고 성공했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생들의 마인드 속에 제 속에도 성공 신화에 붙들려 있었죠. 저도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 저도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책도 쓰고 싶었고,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이 16절 18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경철아, 이 교회는 네게 아니야. 이 교회는 네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아. 네 아이디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이 교회는 내 교회이며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워갈 거란다라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표어를 이 반석 위에란 표어로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섬겼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제 목회 성공의 신화의 이면에는 제 자신의 헛된 야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2년 9월 제가 부임을 앞두고 제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화려한 프로젝트나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제게 그 러시아의 그 마리엘 공화국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새벽에 똑같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경철아 너는 단지 내 앞에 머물고만 있어라. 아니, 주님 다른 말씀 주세요. 아니 넌 내 앞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 이 말씀도 저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분주함, 무엇인가 하려는 열심들, 주 앞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부여잡고 새벽마다 제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그 말씀 앞에 제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까지 다시 수개월의 분투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은 자신이 속한 부서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거.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는 창자국을 만지며 우리 주 앞에 겸손히 조아리는 그 순간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선명하게 인도하신 발걸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안식의 공동체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왜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시냐고요? 내가 예수님 대신에 주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주님의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온몸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누리심으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위대한 안식을 어린아이처럼 즐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시작.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왜 기쁨의 공동체냐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메고 풀다 혹은 열쇠, 이 모든 개념은 통치한다는 그림입니다. 통치한다는 것.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의 영화와 헤롯 가문의 그런 통치를 보고 있죠. 그러나 지생 권력이 아무리 전능한 것 같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통치와 사망의 영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막강한 권력과 군대의 힘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벌의 재력과 혹은 연예인을 능가하는 매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자신을 낮추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 환자를 보면 그 부정한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큰 소리를 외치며 다시 살려주셨죠.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여인에게 내 죄를 사해 주노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하는 생명의 영생의 물을 선물로 주셨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모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시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처럼 메고 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뜻이지. 예수님이 치유하셨기에 교회도 세상을 치유하고요.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사랑하셨기에 교회도 장애인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셨기에 교회도 온 마음 다하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증거하셨기에 교회도 영원한 가치를 이 세대 가운데에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처럼 임하였을 때에 그 결과가 교회의 탄생이었죠. 그 결과 불처럼 임한 성령은 더러움을 정련시키고 기쁨의 강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 당시의 교회는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어도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아도 그 내려놓음이 결코 아깝지 않은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어룩한 불은 지금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접경지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건너가자는 말을 대신하여 아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파멸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좌절했죠. 그때에 그들은 주님의 진노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시간 낭비하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 민수기 14장 21절을 통하여 이렇게 자신의 처절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 왜 주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여서 그 땅을 통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린 채 봄이 되어도 봄을 노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노래하지 못한 인류, 이 열방 전체를 회복시키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거였죠.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시기를 온 땅이 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8년 전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또 수많은 한국 교회들을 세우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금융권의 모든 부채는 갚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건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홍제동 홍은동이 거룩한 골짜기로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교회 반경 1km, 교회 반경 5km 안에 아직도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들이 그 빼앗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순결하고 탁월한 세대로 일어나 이 주변의 모든 학교들색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일어나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감격을 아직 충분히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시몬 베드로처럼 이 세속의 한복판 안에서 여전히 만몬신이 황제처럼 통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속의 쾌락들이 정말 죽음처럼 온 인류를 장악하고 이 한복판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주일날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시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일터와 또 가정 안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강력한 우상의 세력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짓눌린 뉴스들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는 구세주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마음에 품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순결한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시간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미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과 또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아버지 타락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이요 그렇게 무너질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무형교회는 아버지 여전히 거룩의 불로 불타오르고 있음을 선포하나, 이 자리에 주께서 서롱성 공동체를 세우셨어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당신의 순결한 신부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거룩의 영으로 불타올라 날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불태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소유된 이웃의 보험과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딛기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아버지 이름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많은 주민들처럼 세상의 권력의 신 앞에, 만몬의 신 앞에, 또 절망과 악한 영의 그런 시험 앞에 무너져 예수님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고백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찬미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고 계시오니 주의 거룩의 성령에 우리를 더욱더 태워주사 세상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시고 우리로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의 행보를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